장구박사의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7번째 라이브 레슨 시간입니다. 원래 화요일 11시에 라이브 레슨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화요일 11시에 하는 레슨을 미리 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늘 미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도 7회째인데요. 아마 10회 정도면 3쿠션을 포함해서 300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레슨 과정은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이 레슨 과정은 스마트폰 당구 교재인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3만 원에 팔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 앱을 실행하시면 4구 자세 부분에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시면 그림처럼 이렇게 당구대 위에 펼쳐져 있는 것과 똑같은 컨텐츠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300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뭐 100점 치시는 분들이 됐든, 200점 치시는 분들이 됐든, 실력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꼭 300점이 아니더라도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당구 이론과 지식, 그리고 좋은 연습 방법, 좋은 연습 배치는 필요한 것이니까 실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구박사의 당구 레슨 마스터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당구박사라고 검색하시면 이 앱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1회째의 스트로크, 회전과 당점, 밀어치기, 스트로크 만드는, 자세 만드는 연습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밀어치기 계산법, 그리고 밀어쳐서 공을 모으는 예제, 그리고 밀어쳐서 투바운딩으로 득점하는 요령 알려드렸고요. 3회째가 끌어치기였고, 끌어치기 계산법이죠. 그리고 4회째가 원쿠션 계산법, 그리고 볼 시스템 기초편 했고요. 5회째가 투쿠션 계산법 알려드렸고, 6회째 공 모으기의 기본 원칙과 예제들 알려드렸고, 오늘이 7회. 키스를 내서 득점할 때 계산법이 너무나 간단한데 이걸 모르고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우 간단한 계산법을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는 뭐 책이나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당구박사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면 매우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그럼 얼마나 간단한지 보겠습니다. 자, 키스 계산법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놀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공이 장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간 공은 멀리 있고 얇게 쳐도 각도상 득점하기가 어렵죠. 이럴 때 키스를 내서 간단하게 득점할 수 있는데 여기 키스 계산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는 거냐면 빨간 공이 장쿠션에 붙어 있죠? 두 번째 빨간 공 멀리 있고, 흰 공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빨간 공, 즉, 쿠션에 붙어 있는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이 여기죠. 여기.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 하단 당점으로 치면 됩니다. 왜 하단 당점이어야 하냐면, 흰 공을 하단 당점을 주지 않고 중단 또는 상단으로 치게 되면 공은 이렇게 굴러가죠. 굴러가면서 전진회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계산식대로 키스가 나지 않습니다. 즉, 튕겨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단 당점으로 출발을 시켜서 빨간 공에 도달했을 때 전진회전이 아닌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회전의 하단 당점으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회전을 줄 이유가 없죠. 자, 그랬을 때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쿠션에 붙어있는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그 지점, 여기인데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 하단 당점으로 치면 됩니다.
빨간 공에 도달했을 때 전진 회전이 없도록 출발할 때의 당점은 하단 당점으로 쳐야 한다. 그랬을 때 이 흰 공이 빨간 공과 부딪히겠죠. 그랬을 때 부딪히는 접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부딪히는 접점은 여기서 봤을 때 빨간 공의 중심과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지점과의 요 원호의 절반 정도가 접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득점이 될 거라는 이론적으로 성립을 하죠. 자, 간단한 계산법이니까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실제로 잘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쿠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튕겨주기 때문에 계산식대로 됩니다. 쿠션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계산식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산법을 쓸 때는 쿠션에 붙어 있는가 먼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이 마침 여기 흰 점이 있는데 거긴 것 같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무회전 하단 당점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득점이 되죠. 다음 배치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빨간 공이 단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위치상 빨간 공 왼쪽으로 원 쿠션을 치기도 어렵고 빨간 공 오른쪽으로 투 쿠션을 치기도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첫 번째 빨간 공을 키스를 내서 득점하면 공도 좋아질 텐데 어디를 향해서 쳐야 되느냐?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 여기에 흰 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무회전 하단 당점으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득점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빨간 공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 여기에 흰 점이 있는데 이 흰 점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인데 흰 공 쪽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지점은 빨간 공의 오른쪽 끝선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 끝선하고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과의 거리만큼 바깥을 겨냥해서 쳐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 공의 오른쪽 끝선보다도 밖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하단 당점을 주고 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와야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단 당점을 주고 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쉽게 득점이 됩니다. 자, 다음 예제 하나 또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공이 완전히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얘를 끌어치기도 어렵고 이 공을 끌어치기도 어렵습니다. 쿠션에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키스를 내서 득점하면 좋은데 지금 알려드린 계산식대로 첫 번째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이 이 흰 점인데 거기를 향해서 무회전 하단 당점으로 치는 것도 좋지만 이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진하려는 성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득점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키스를 내되 상단 당점으로 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상단 12시 방향 상단 당점을 주고 한번 키스를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서 정확하게 보지 못했을 수 있는데 이 빨간 공을 치워보면 상단 당점을 선택한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상단 당점에 의해서 계속 이 장쿠션 쪽으로, 즉 장쿠션에 붙어서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키스 내서 득점하는 방법, 그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당구 박사의 당구 레슨 마스터 앱에 300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과 연습 배치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300점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 당구 박사의 당구 레슨 마스터 다운로드 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계시는 분들은 당구 박사가 직접 운영하는 당구 연습장에 오시면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당구대 위에 교재를 펼쳐놓고 정확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구공이 공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배치가 달라도 득점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확한 배치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나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당구 박사가 운영하는 당구 연습장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의 교재 내용 당구대 위에 펼쳐놓고 연습하는데 2시간에 만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